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추세가 지금 뭐죠? 전고전저점까지 내려가는 직전까지 가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추세는 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다. 이 저점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인데요. 저점을 유지하고 다시 재반등을 하는 그런 게 가야 되는데, 좀 지금 어려운 국면에 가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많이 어려운 국면을 지금 60일선을 하향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많이 팔면서 상당히 안 좋은 국면을 만들었지만, 다행히 그래도 외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에서 코스닥을 많이 빠뜨렸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지금 중요시되는 것이 미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부족의 원인 파악을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반도체 지수에 대한 고객 명단이라든지 재고 현황이라든지 증산 계획이라든지 정보 요출을 요구해서 사실상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는 요구인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손해지려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해온 만큼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벌써 20조를 또 추가 투자하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응할지 이 반도체 기업의 핵심 정보를 요구해서 파문을 이루고 있죠. 만약에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압박할 수 있는 법을 동원해서라도 압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미국 기업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죠? 이런 압박이 가해지는 게 아닌가. 참 어려운 국면에 왔습니다. 이게 약소 국가의 서름이지만 어쨌든 뭐 미국 정부가 그렇게 요구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오늘 또 우리 저기에서는 나라에서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생태계를 갖다가 연대와 협력해서 전략을 작성하고 지금 시동을 걸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뭐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핵심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기반 확충하신 것이 지금 온세코리아에 2,500억을 투자해서 온세미 코리아인데 이건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텔레칩스가 이제 국내 파운드리를 통해서 차량용 엔터테인먼트나 AP, 그 어플리케이션을 공급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가장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그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빨리 해소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압박이 상당히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헝다의 그 기술 빼가는 거, 자동차의 전기차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많이 빼간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헝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스볼트 역시 그 우리나라 엔지니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의 인물들을 갖다 엔지니어를 빼가서 기술을 갖다 독자적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잘 우리 기업들이
대응을 잘해서 결코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반도체 업계에서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주수는 계속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고요. 거의 가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죠? 계속해서 조정받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요즘에 끊임없이 간 것은 전기차입니다. 주도주로 갖고서 전기차가 에코프로 BM이 역시 무려 446만 8천원. 오늘 조금 조정받았지만 46만 8천원까지 올라와서 무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백 프로가 나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기차는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보시면 그죠? 동박을 만드는 기업에서 신고가를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SKI 테크놀로지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그 강력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는 기업이 SK죠. 그럼 SK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올라왔죠. 아, 요게 아니죠.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분리막 기업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 SK가 지금 미국에다 투자하는 금액이 어제 나온 뉴스가 그 미국에다 5조 1,175억 달러?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뉴스 나오려는 걸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장비주는 헝다그룹이 전기차의 그 2차 전지 장비 기업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앞으로 장비가 그래서 땅을 갖다가 전기 충전소 땅을 너무 많이 샀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많이 엔지니어를 빼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아니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무슨 일을 벌였냐면 지금 미국에다가 포드사와 13조 원을 쏜다. 따라서 당초 6조 원에서 10조로 확대를 했고요. 거기다가 포드사와 그 114억 달러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짓기로 확정해 갔고요. 지금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SK본에서 합작사인 블루 오벌 SK 이것을 이제 테네시에다가 개발하면서 양산은 각각 5조 1000억씩 어제 제가 뉴스에서 봐서 5조 1175억씩 투자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요. 양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동맹을 갖다 확실하게 가는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SK 이노베이션이 10조를 지금 202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공급하는 게 10조라고 그랬죠. 양극재를. 이것이 양사 협력해서 새로운 전기차의 그 로드맵을 아마 가는 것으로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전기차는 주도주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더 크게 가지고 갈 것이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주도주가 갈때 너무 빨리 그죠? 너무 빨리 매도를 단행하지 말고요. 추세를 상승할 때는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은 기관들이 그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떨어졌으면 대신 이제 그 국채 금리 때문에 금융주들이 지금 반등을 했고 보험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전기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차익 실현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내는 것을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는 주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이 떨어져도 갈수 있죠. 자,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그 시장이 가지 않았을 때 한샘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주도주가 나갈 때 이렇게 엄청나게 나간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은 그냥 박스권에서 횡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이렇게 무려 1800%가 날아가는 엄청난 수익을 줬죠.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를 전기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전기차를 너무 섣불리 빨리 팔게 되면 그런 큰 수익 날 수 있는 것을 아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서 들고 갈지 그럼 어떻게 들고 가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추세 추정 전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뭐 에코프로면 뭐 전부 다 전체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음극재, 양극재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의 핵심은 네 가지 소재죠. 양극재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양극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극재. 빨리 안 써지네요. 이거 자꾸만 나오고. 그래서 양극재가 그 다음에 음극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리막이죠. 네, 분리막이 있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이에 두는 분리막이 있고요. 잘 안 써지네 오늘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거기에 사이에 있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이 핵심 소재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양극재와 음극재 만들면 SK가 지금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기업으로다가 아직까지는 그 파우치형 배터리였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뭘로 바꾸냐면 각형 배터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각형 배터리로 바꿔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그러면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그 튜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강철 튜브. 그것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이 또 예. 수익을 많이 주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아 어떤 것이 나가는 거냐 양극재가 이제 그죠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음극재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진 모티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프론 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전해질이라면 후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각형 배터리에서 튜브를 만드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스스로 투자하고 꾸준히 갖고 가면 수익이 극대화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투자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가져가면 여러분이 이 한샘이 과거의 주도주로 갔을 때 엄청난 수익이 냈듯이 역시 배터리의 주도주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시장에서는 아직도 전기차가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센터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준비가 됐을 때는 이미 벌써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도 전기차 생산이 올인해드는 입장이고 지금 각 기업들이 양극재든 음극재든 또 그다음에 그 완성품인 배터리 업체들 돈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지금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성급하게 이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도주로 갈 때 강력하게 들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딩 전략을 가서 수익을 크게 가는 전략.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 저는 보고요. 너무 뭐 많이 올라서 이제 다 잘라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자,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끊임없이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노려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3사고 나머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질까지 소부장,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검사한 배터리를 만드는 검사 장비, 그죠? 일일이 검사할 수 성능이 똑바로 돼 있는지 아니 검사 장비, 그 다음에 각형 배터리냐, 원통형 배터리냐, 또 파우치형, 파우치형에서 이제는 전부 다 각형하고 원통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형 튜브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찾아봐서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간다면 수익은 아직도 더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핵심을 가져간다면 수익을 얼마까지 갈 거냐? 그것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가면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수익은 극대화되지 않을까? 또 아직도 전기차를 갖고 있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초보자들은 몰라서요. 엉뚱한 데 가서 있고요. 실제로 주도주는 사보지도 못하고 있어 수백 프로가 나가 있는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도주가 어떤 것이 나갈지 그런 주도주를 찾아서 스스로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해 보고 싶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투자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그죠? 이렇게 매뉴얼로 가져가시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시장 주도주로 가고 있는 전기차 아직 유효하다.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차량 생산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밀렸다고 그래요. 따라서 텔레피스 아직 좋지 않지만 그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매수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정보를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돼서 그렇다고 삼성 그 반도체가 지금 끝났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D램 익스체인지를 보면 역시 21선을 올라타고 지금 추세를 살려놓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마 이렇게 살려놔서 보면 4, 4분기에는 오히려 반도체도 또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안 빠지고 있죠. 자, 그러면 D램 익스체인지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직 유효한 거로 봐서 아마, 예. 좀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4시에는 그 소통 방송을 잠시 마감 방송으로 4시에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오전 방송을 정식으로 무료 방송을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잘 대응해서 수익을 크게 가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